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늘이 이제 끝나가지고요, 이제 시금치 심어요. 시금치 원래 이게 9월 중순에 파종해야 되는데 올해 날이 너무 뜨겁네요, 엘니뇨니까. 그래서 시금치 한번 심어 보려고요. 자,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시금치 보시면 이게 월동 시금치, 월동. 지금 남부지방은 심으셔도 됩니다. 자, 씨를 한번 뿌려볼게요. 아, 오늘 굉장히 덥네요, 오늘. 이렇게 드물게 뿌리시면 돼요. 자, 이거 시금치 씨에요, 씨. 아, 시금치 씨니까. 우리 와이프가 시금치 되게 좋아요. 그쵸? 네. 이렇게. 여기 씨 뿌리다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뿌렸는지. 봐봐요. 되게 드물죠? 이렇게 드물게 뿌리세요. 드물게.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천천히 뿌리시면 돼요. 천천히. 자, 보이시는 저 이쪽. 아, 한번 찍으세요. 여기 이쪽은 제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농사가 좀 많다 보니까 제일 먹는 거는 자급자족해서 먹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대량 농사 지을 때는 대량 농사 비법으로, 그 방법으로 하고요. 이렇게 텃밭 할 때는 솔직히 신경 많이 못 쓰는데 텃밭 농법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무가 지금 충이 다 타가지고, 무가 지금 노랗죠? 한번 찍어보세요. 노랗죠? 이파리 찾았죠? 요게 지금 물이 부족해요, 물. 저도 지금 물 주고 해야 되는데, 마늘 끝나니 몸이 아프네, 몸이 아파. 자, 시금치 씨. 씨에요, 씨. 시금치 씨입니다, 씨. 이렇게 해서, 자, 뿌렸어요. 자, 요렇게 직파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한번 더 칩니다. 이렇게 폭토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농약을 치셔야 되는 농약을 치셔야 돼요. 바라 억제제, 라소 스톰프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주고요. 뭐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씌우면 싹은 100% 나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불순물 다 주워주고요. 돌 같은 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텃밭 뿌리거나 상토 뿌려요, 상토. 상토 뿌리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봄에 저희 나랑 육묘하다가 남아서 상토예요, 상토. 저는 상토 아니면 톱밥을 해요, 톱밥. 위에다가 이거 하면 자, 새들도 좀 덜 쪼아먹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 수분 유지가 잘 돼요. 이거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농사는 장단이 없으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상토를 덮지도 않고 그냥 뭐 물을 흠뻑 주시고 하실 잘 돼요. 근데 저희는 요 보시다시피 이게 다 산이니까, 여기 산이에요, 산.
아, 산에는 새도 많고, 뭐, 다람쥐나, 특히 너구리도 많아요, 너구리. 막, 아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덮어줘요. 파먹지 못하게. 이렇게 상토를 저는 뿌리고, 위에 물을 흠뻑 줘요. 흠뻑 준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액상 멀칭 써요, 액상 멀칭. 여기 농약을 못 치는 무농도 단지니까, 이제 액상 멀칭을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뿌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금치 심다가, 관리를 치고 있었는데, 개구리 봐, 개구리. 개구리 봐. 개구리가 잘 준비하다가 놀랬나 봐요. 이리 와봐. 아, 참개구리, 참개구리. 참개구리면 참개구리. 자, 뜁니다. 보세요. 자, 여기는 무농약 이제 친환경 단지다 보니까, 이런 뱀이랑 개구리 같은 게 많아요.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매년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내년에 유기전환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유기농. 참, 자연은 위대하네, 그죠? 당신 밑, 발 밑에 거기 있었어. 구멍 뚫린데. 어, 맞네, 밑에. 한번 보여줘 봐봐. 보이시죠? 구멍.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개구리가. 관리기 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자, 개구리는 이제 자연 돌려주고 또 일할게요. 자, 시금치를 심고, 자, 물을 주고요. 자, 이렇게 저는 비닐을 씌워놨어요.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을 방지해서 발화가 잘 돼요, 발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